어두운 집안.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은 매번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대충 때우는데 어느 날 그녀는 액자를 걸어놓기 위해 못을 박지만 애꿎은 구멍만 생겼죠. 그녀가 매번 패스트푸드로만 끼니를 때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녀는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그렇게 그녀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벽에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고 악몽을 꾸는 여성.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상담도 받고 개인적으로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집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구멍에서 이상한 머리카락이 나온 걸 발견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지만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렇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잠드는 그녀. 그녀는 구멍에서 나온 이상한 물체와 교감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기침이 잦아지고 눈에 띄게 야위어가는데 그리고 구멍 속에 있는 무언가는 점점 벽을 허물고 그녀를 맞이하려 합니다. 공포를 느낀 그녀는 집안의 카메라를 이용해 그 장면을 돌려보게 되고 영상 속에서는 몸속에서 사람의 팔을 토해내고 그 팔을 구멍에 집어넣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직접 벽을 허물고 그 존재와 마주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인간의 신체로 이루어진 의자. 그녀는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의자의 힘에 끌려가는 건지 모르게 그곳에 앉게 되는데 그렇게 그녀는 의자가 준비해준 끔찍하게 생긴 왕관을 수여받게 됩니다. 왕관을 쓰자 황홀감을 느끼는 여성.
의자에 더 잡혀있다가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할 자신을 생각하고 욕망을 이겨내며 의자를 박살내버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지만 그만큼 원했던 바깥세상. 이렇게 영상은 끝이 납니다. 길고 길었던 자가격리를 끝마치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집순이의 끝판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영화인지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하네요. 이것도 우울증 뭐 그런 건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실래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